생명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감동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영상 대전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차세대 능력 있는 영상인을 발굴 육성하고 한국 영상 분야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대한민국 영상대전입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 영상대전은 오늘도 아름다운 영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영상인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연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제3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프로특별상과 아마추어 본상 포토제닉상으로 나눠서 시상을 할 텐데 네. 오늘 특별히 축하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하 무대로 문을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무대는요 코요테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영상대전 쿠요테의 축하 무대로 시작했습니다. 네. 자, 영상예술의 대축제 제3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상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현업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 그런 영상인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시상은 프로 특별상 부문입니다. 지난 1년간 작품 가운데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인데요. 자, 첫 번째 프로 특별상 영화 영상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이충직 영화진흥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후보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똑바로 해. 아, 응. 너무 아주 잘하더라 너. 어? 어. 똑바로 해.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2차 주최 부동산과 가재도구를 압류하겠습니다. 내 손자 아직 달릴 수 있어. 발표하겠습니다. 프로특별상 영화영상 부문 수상자는 무사의 김영구 촬영감독 축하합니다. 네, 강영구 촬영감독은 지금도 현장에서 지금 지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인 신보경 씨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순서 프로특별상 광고영상 부문입니다. 네, 시상은 강동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후보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싱싱하다니까. 왼쪽 걸로요. 아, 그게 뭐야?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디지털? 세상을 바꾸는 엄마 봐! 엄마? 잘 놀고 있지? 엄마, 나 왕목이 물렸다. 엄마가 호응 해줄게. 발표하겠습니다. 프로특별상 광고영상 부문 삼성전자 또 하나의 가족 제2회 김태환 촬영감독 축하드립니다. 아빠 보고 싶다. 엄마 봐. 엄마? 잘 놀고 있지? 엄마, 나 왕목이 물렸다. 엄마가 호응 해줄게. 마음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세상. 네, 광고 영상 부문 시상해 주십시오. 프로특별상 광고 영상 부문 삼성전자 또 하나의 가족 제2회 김태환 촬영감독이 수상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프로특별상 지역방송 영상 부문 이어지겠습니다. 네, 시상은 고진 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후보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줄이를 무는 것은 짝짓기의 특징. 회색 깃털과 분홍색 부리는 사람이 회초리를 들듯 부리로 쪼기도 한다. 박진의 몸을 안고 와이 꼬라버지 Rockin' down the road.
속으로 그 자존심에 포기할 수 없다. 엄청 힘들어요. 파이팅! 한 발 한 발이 고통이다. 파이팅! 파이팅! 발표하겠습니다. 프로특별상 지역방송 영상부문 PSB 아름다운 본능의 최용구 차장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착륙 중에도 눈동자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성급한 본능에 이끌린 어린 스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했다가 혼이 났다. 네, 시상해 주십시오. 프로특별상 지역방송 영상부문 PSB의 아름다운 본능 PSB 최용구 차장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제3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여기서 잠시 또 축하 무대를 감상해볼까요? 네, 이번에 이어질 축하 무대는요, 네. 성시경 씨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